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정윤희의 부킹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마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마담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코멘트를 하나만 더 넣을게요, 인사를. 네,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신 예, 리군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아주 앞으로도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실명이 드러났다는 사실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매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해볼 책은 개브리얼 제빈의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제목이 원제는 섬에 있는 서점과는 무관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네, 원제는 책 표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The Storied Life of A.J. Pickley. 네, 요건데 네. 주인공 이름이네요. 네, 네, 주인공 이름이 그러니까 이 AJ3 정도 되겠네요. 그죠? 이거를 섬에 있는 서점이라고 엄일년님이 옮기셨네요. 네. 네. 나쁜 제목 같진 않아요. 네. 네. 그죠? 네. 여튼,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책 이야기를, 소개를 좀 누가 할까요? 네. 이 책을 추천해 주신 네. 이마담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섬에 있는 서점에서 섬은 앨리스라는 섬이고요. 여기 서점이 딱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서점을 중심으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 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의 이야기 담고 있는데요. 그 방금 정마담께 소개해 주셨던 그 AJ가 이 서점의 주인이고 이 책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 책이 근데 AJ 시선으로만 쓴 건 아니고 각각 이라고 해야 되나요? 챕터마다. 네, 챕터마다. 네.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 있어서 좀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은 보면은 AJ랑 니콜, 마야, 어밀리아, 이즈메이, 그 램비에이스, 데니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테멀 레인하고 늦게 피는 꽃, 이건 두 개는 책 이름이고요. 네. 네.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얽혀져 있는데,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네. 내용을 보면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 꼭 가족이 핏줄이 아니더라도 네. 그게 어떤 사람에게 정말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경험치가 필요하겠구나. 경험치가 없어서는 또 그런 행동을 설득 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네 되게 좋게 읽었던 책입니다. 네. 이 섬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앨리스라는 섬이고요. 가상의 네. 섬이죠. 네. 네, 앨리스라는 섬은 없는데 서점 이름은 아일랜드예요. 재밌게도. 네. 그죠? 그래서 앨리스는 이 사람 이 원제에서 따서 붙인 게 아닌가. AJ 프리키라는 이름하고 그다음에 또 스토리 더 라이프라고 한 데서 따면 앨리스가 자연스럽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면서 네, 봤습니다. 윤마담은 예,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해 주실래요? 네. 너무 잘해 주셔서. 네. 요약을 안 해요. 저는 오랜만에 소설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네. 한 편의 영화를 다 찍으면서 혼자 울고 네, 그래서 혼자 나름대로 주인공도 다 캐스팅하고 소개 끝나셨어요? 아,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좋았고 또 책을 좋아하는 작가의 마음이 막 드러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서점이라는 그 공간도 그렇고 네. 또 주인공들이 그 엘리트인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이 없는 동네는 동네가 아니야라고 네, 하면서 서점이 없는 동네 서점 네. 네, 섬이 네, 없는 네, 동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서점을 차리고 네. 네. 그 마야라는 존재도 네. 맡기는 그 엄마의 마음도 서점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에서 아이가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도 너무 훌륭하게 잘 자라고 네. 또 새로운 사랑을 만나는 것도 책이 매개가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재밌게 잘 읽었어요. 네. 아, 네. 멋지십니다. 네. 이 책에서 계속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가장 네. 좋아하는 책은 무엇인가요? 라는 맞아요. 그 사람을 많이 설명할 수 있다. 네. 뭐, 물론 이제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충분히 예,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책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궁금했어요. 두 분은 가장 좋아하는 책을 누군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지. 네. 아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는데 한 권만 말씀해주세요. 한 권을 읽겠어요. 그런데 그 한 권은 그때 다른데 네. 네. 그때 다르지만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섬에 있는 서점 이 책이 네네 네. 멋지십니다. 좋았어요. 네. 윤마담은요? 전 동화책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네. 친구는 받아낸 친구는 받아낸 새. 네. 네. 저는 이문구 선생님의 관천수필. 제 인생의 책입니다. 네. 아주 어렸을 때 봤던 책인데요. 지금도 가끔 마음이 좀 스산하면 봐요. 네. 굉장히 따뜻한 책이에요. 네. 뭐, 필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따뜻한 걸 추구하시는 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게 사투리가 좀 많아서, 예, 사투리가 많아서, 예, 뭔가 찾아보면서 읽어야 되는 네, 책이에요. 영어가 안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조금 약점이긴 한데, 여튼 아주 재미있는 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여기에서 캐릭터들이 꽤 많이 등장하잖아요. 재미있는 네. 캐릭터들이. 어떤 캐릭터에 좀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셨는지. 네, 예상 못한 질문이죠. 네, 당황하시기는 두 분 다. 네. 참고로 저희는 지금 에어컨이 안 틀어져 있는 방에 이 녹음을 하는데요. 네, 당황까지 하니까 땀들을 흘리시는 느낌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즈메이처럼 그런 스타일이 되고 싶지만 네. 비슷한 사람은 어밀리아.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했어요. 닮았다. 어. 그래서 난 저 캐릭터가 참으로 싫다. 나는 지금 마음에 안 든다. 죄송합니다. 아니, 농담입니다. 네. 저는 이 주인공 AJ가 제일 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AJ 엄마가 잠깐 나오는데 네네. AJ 엄마도 되게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아요.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AJ랑. 네. 또, 아, 이름을 또 말했네요. 괜찮나봐요, 정말. 네. 이 양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저도 AJ가 마음에 들었지만, 가장. 비슷한 캐릭터는? 비슷한 캐릭터는 AJ인데요. 네, 좀 감정이입이 많이 됐던 캐릭터는 마야였어요. 그리고, 캐스팅을 누구로 하셨어요, 마야로? 그,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네. 아니다. 누구? 거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그 경감 그 여기서 그 탐정 소설 이런 거 많이 읽은 네, 아 네. MB 에이스요? 램비 에이스 친한 친구랑 그렇죠 램비라고 읽었는데 네. 거기 그리고 네. 마야는 네 아 이거 뭐지 뭔가요 그거는 저 액션은 뭔가요 네 어, 요즘 명사가 자꾸 생각이 안 나서 네. 네.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네. 뇌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몰라요. 저는 마야가 네. 되게 명민하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서. 네, 네. 그래서 옛날에 그 영화 뭐였죠? 그 정신지체 아빠와 딸이 나왔던 샘. I am Sam. 네, 네. 네. 그 샘 같은 아이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해봤었어요. 아, 샘의 좀... 아이요? 근데 여기서 마야는 흑인. 흑인이잖아요. 아, 까맣군요. 네, 네. 아, 그 생각을 안 했네. 와칸다. 예, 공주로 나왔던 아 와칸다 이 뭐지? 네 생각 안 나는 거 계속 생각 네. 안 나는 거. 네. 거기 공주를 네, 마야로 생각했고 네. 마야가 좀 잘하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나왔던 아니 원투 다 나왔던 그 누군지 알겠어요. 네. 초록 얼굴. 네 어벤져스의 마지막에서도 나고 초록 얼굴 맞아요. 초록 얼굴 빨강 머리. 네네 누구 말하는지 알겠습니다. 네. 커서는 별로 저한테 메리트 있는 캐릭터는 아니었는데 아가 때가 마야였던 것 같아요. 그냥 말순이 생각했어요. 저는 말순이. 그러니까요. 네. 어, 네. 네 형사 홍길동이었나요? 뭐였나요? 거기 나오는 말순이를 제가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궁금했던 게 네. 마야의 시선으로도 잠깐 소설이 나오죠. 네. 네. 사실 엄마가 자기를 그렇게 맡기긴 했지만 버림받았다는 네. 생각이 들 네. 수도 있었는데 심리적인 묘사는 그렇다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네. 또 그 AJ를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걸 정말 아빠라는 존재로 네. 잘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궁금함도 있었는데 아가 때 너무 천진난만하고 조수가 네. 그게 두 얼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입양을 할까 생각을 잠깐 했어요. 네, 두 분은 뭐 네. 호불호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전에 입양을 하는 게 어떤 일일까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책에 보면 AJ가 변하잖아요. 네, 변하는 네, 모습이 이렇게 네,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마야를 만나고 물론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에밀리라고 애칭으로 불리는 네. 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도 변하지만 마야를 통해서도 많이 변화하거든요. 굉장히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요. 네. 물론 처음부터 안 따뜻했다는 건 아닌데 네. 표현을 잘 안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저도 사람이 되려면
뭔가 그런 기준점이 필요하지 않나. 이 나이에 사랑을 할 순 없고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지금은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병간호하기에도 버거워서 네, 무슨 일을 더 벌리기에는 좀 네, 힘든 상황이죠. 네, 혹시 책에서 이 대목은 재밌더라, 이 챕터는 뭐 너무 즐겁게 읽었다, 혹시 이런 것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실래요? 네. 저는 마야가 글짓기 대회에서 3등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럴 때 AJ가 마야를 포옹해 주는 게 아니라 악수를 해줘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졌죠. 네, 정말 멋졌던 것 같아요. 이 전체 책 중에서 이 사람이 정말 이 아이를 굉장히 존중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되게 멋진 아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뭐 피로 이렇게 뭐라고 하죠? 혈연관계. 네, 혈연관계. 피로 물들어진 역사 이런 거 하려고 그랬죠. 혈연관계에 네. 있다 하더라도 네. 부모가 진정한 부모가 아닌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네. 너무 멋지게 그렇게 악수를 해줘서 저는 되게 멋졌고 네. 두 번째 장면은 AJ 어머니가 나왔을 때 네. 백인으로 모사가 돼요. 네. AJ는 제가 볼 때 한 인도 분들일 네. 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AJ가 그 제일 처음에 이 마야를 다른 아동보호국에 보낸다고 했을 때 사실은 보내고 나중에 뭐 슬퍼하는 마음 듣고 온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바로 입양하겠다고 했던 게 제일 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아이도 없어봤고 지금 와이프도 없는 상태 어떻게 애를 키우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거의 마지막 챕터쯤에 가서 자기의 엄마가 백인이라는 걸 딱 보여주면서 그냥 뭐 아빠가 인도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어쨌든 얘가 그런 경험치가 있어서 누군가를 이렇게 보듬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 책은 참 짜임새가 되게 훌륭한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이 아빠가 이제 단편들에 대한 우리처럼 그 네. 책에 대한 네. 기록을 남기는 네. 걸 네. 모든 챕터가 그쵸. 나뉘어져요. 네. 나뉘어지고 그 책에 대한 기록이 점점 마야를 만나면서부터 더 따뜻해지고 단편들에 대한 이 잠깐 여기서 나오는 주인공이 단편을 좋아하잖아요. 네. 여기 소개되는 단편들은 다 재밌거든요. 제가 읽었던 책들이라서 네. 엄청 재밌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오면서 아빠가 이렇게 뭔가를 남겨줄 수 있는 딸은 작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저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기회가 되면 독서노트를 좀 이렇게 해서 조카들한테 선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좋은 책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거를 다 알기가 힘들거든요. 네, 네. 힘들고 아이들이 독서에 취미를 못 붙이는 이유는 그 책을 못 만나서 그래요. 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보면 여기서 이제 이 서점에서 독서 클럽들이 막 운영이 되잖아요. 네. 마야가 입양이 되면서 마야가 걱정돼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네, 시작하면서 네, 뭔가 건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쵸. 책을 읽기 시작하고 뭔가 독서 클럽이 만들어지고 네. 막 이렇게 심지어 경찰관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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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는 가져오지 말 것 이런 식으로 조항을 붙여가면서 독서 클럽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러면서 엄청 책의 재미에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사실은 AJ죠. 네. 좋은 책들을 계속 알려주고 네. 흥미에 맞는 책들을 골라주고 하는. 근데 우리도 지금 보면 아이들이 책 많이 안 읽잖아요.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그 재미를 붙일 만한 책을 못 찾아줘서 그런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학도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독서 노트를 나도 우리 조카들한테 선물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두 분도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표정이 왜 그러세요? 표정들이? 이게 아이 어릴 땐 됐는데 네. 크니까 거부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말도 꺼내지 아 그래요? 네. 누구 그 큰아드님이 그러시나요? 네. 네. 큰아드님을 우리가 한번 뵙는 걸로 합시다. 네. 뵙는 걸로. 이 책 처음에 들어갈 때 아일랜드 서점에 대한 이 소개가 있어요. 네.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19페이지에 있거든요. 네. 앨리스 섬의 유일무이한 순문화공급처.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순문화공급처라고 하는 게 네. 엄청 웃겼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이 나오죠. 인간은 섬이 아니다. 한 권의 책은 하나의 세상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우리도 서점을 하면 네. 뭔가 이런 타이틀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네. 그쵸. 순문학은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순문학은 가지가지 문학 공급처 뭐 이렇게 할까요? 복합문화살롱 복합문화살롱 네 알겠습니다. 화내실 일은 아니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이 책 읽기 전에 네. 그 요즘 독립 책방을 아, 조금씩 네네. 조금씩 네.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그 요조가 쓴 아 오늘도 무사 그게 책방을 하면서 쓴 단상 같은 걸 모은 글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나도 10년 후 목표가 생겼거든요. 네. 아, 그래요? 오. 네, 우리 마담들과 함께 네. 서점을 차리는 걸로. 네, 목표는 마음에 들지만 동기부여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섬에 있는 서점을 마침 네. 이어서 읽고 나서 네. 더 해야겠다. 확고해지셨네요. 블로그에 제가 봤습니다. 우리들의 목표를 네. 봤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문장은 까칠하고 예민하지만 그렇지만 의롭고 네, 따뜻한 정마담과 이마담과 함께 책방을 하고 싶다. 방점은 까칠하고 예민하니까 의롭고 정다우니까 엄청 고민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 올곧고 따뜻하고 네, 그러면서 혼자 막 웃었어요. 그거 읽으면서. 잘 읽었습니다. 안 읽지 않습니다. 저는 죄송해요. 몰랐네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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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다망하셔서 네, 공사다망하셔서 여기 이 AJ가 처음에 네. 등장할 때 이 캐릭터가 네, 까칠한 까칠한데 네. 까칠한데 이 까칠한 캐릭터를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싫어하는 책에 대해서 네. 처음에 에이미가 섬에 와서 이제 영업 출판 영업을 하는데 네. 자기가 싫어하는 거 이런 거는 우리 책 갖다 주지 마라고 네.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싫어하는 걸 말하면 어떨까요? 나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종말론, 죽은 사람이 화자거나 마술적 리얼리즘을 싫어합니다. 딴에는 기발하답시고 쓴 실험적 기법, 이것저것 번잡하게 사용한 서체,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사파 등 괜히 요란 떠는 지세는 근본적으로 끌리지 않습니다. 홀로코스트나 뭐 그런 전 세계적 규모의 심각한 비극에 관한 소설은 다 마뜩찮고요. 부탁인데 논픽션만 가져와요. 문학적 탐정 소설이니 문학적 판타지니 하는 장르 잡탕도 싫습니다. 문학은 문학이고 장르는 장르지 이종 교배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어린이 책, 특히 고아가 나오는 건 질색이고 우리 서가를 청소년물로 어수선하게 채우는 건 사양하겠습니다. 400쪽이 넘거나 150쪽이 안 되는 책도 일단 싫어요. TV 리얼리티쇼 스타의 대필 소설과 연예인 사진집, 운동선수의 회고록, 영화를 원작으로 하는 소설, 반짝 아이템, 그리고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뱀파이어 물이라면 부욕질이랍니다. 도대체 뭘 갖고 네. 뭘 순문화, 해야 돼? 순문화, 단편 순문화 이걸 빼면 딱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탄복을 했죠. 제가 싫어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안 읽는 책이랑 싱크로율 100%인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AJ한테 마음이 가는지 이런 사람이 서점 주인이면 나는 매일 그 서점에 가겠노라. 근데 이런 사람이 서점 주인이 없으면 내가 그 서점을 하겠노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코너를 네. 나눠야겠네요. 그러니까 뱀파이물 넣겠다는 굳어내지가 지금 저기서 벌써 근데 하여튼 그래서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 이 AJ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딸한테 하는 마야라고 하는 네. 딸한테 하는 말이 사랑해라는 네, 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던 남자가 마지막에 남기는 전언은 사랑해였어요. 그래서 그게 참 작가가 뭐라 그럴까요? 아주 아주 멋지게 이렇게 스토리를 끌고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감동을 어느 포인트에서 줘야 되는지 굉장히 똑똑한 작가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네, 네. 문장들을 얘기하면서 좀 얘기해볼까요? 더? 네. 뭐 많이 붙여오셨네요. 네. 적절한 시기가 되기 전까지 책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법이죠. 그렇죠. 이 문장이 굉장히 다가왔던 게 뭐 누가 소개해주거나 권했을 때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막 찾아서 읽게 되고 아 그때 읽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는 잠깐 하지만 네. 그때 읽었을 때는 그 책이 내게 안 됐겠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 문장이 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책도 우리를 찾아오는 적절한 시기에 네 그런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책도 음악도 그렇고요. 네. 달리 들려요. 그렇죠. 맞아요. 달리 들려요. 정말 네. 이 마담은 어떤 문장들이 좋으셨나요? AJ가 네. 테멀레인이란 책을 잃어버리잖아요. 부동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열심히 살아요. 이게 로또 정도 되는 그렇죠. 거였는데 네. 이제 이걸 팔아서 그러니까. 이제는 네. 내가 그냥
편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엄청 열심히 사는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이 되게 재밌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은퇴를 꿈꾸기 어려워지자 이 책을 잃어버리고 AJ는 견본세를 읽고 이메일에 회신하고 전화에 응답하고 심지어 홍보용 카드도 두어 개 써서 처가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멋져요. 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일하는 데 활기참에 있어서 아주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다른 또 삶에 그런 게 나타나고 네. 보여지고 또 적응하고 이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없어져서 마야를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렇죠. 있었을 때는 네. 문을 늘 잠고 다녔었는데 이게 없으니까 굳이 이제 문을 안 잠궈도 되고 네. 조깅할 때 그 조깅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기 그렇죠. 몸, 자기 건강은.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야가 그 서점에 오게 됐기 때문에 그 이런 걸 세용지마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이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어떤 걸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그렇죠. 막 이럴 때인데 그게 또 어떤 좀 긍정적인 면으로 다가올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불운이 다 불운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행운이 다 행운이 아니고 지나보면 어떤 불운은 나를 좀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었던 것 같고 어떤 행운은 결과적으로 나를 너무 뭐라 그럴까요? 건방지게 만들기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누구 말대로 정말 일희일비하는 삶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우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잖아요. 저희가 그쵸? 매일 기뻐하고 매일 분노하고 매일 슬퍼하고 매일 좌절하고 네 그래서 우리는 네, 그나마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 줄거리를 다 말씀을 드려버리면 책 읽는 즐거움이 없을 것 같아서 줄거리는 저희가 되도록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던 간에 서점이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해서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앨리스 섬이라고 하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앨리스 섬에 살진 않지만 가끔은 앨리스 섬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차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특별한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데니얼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네, 이 데니얼이 사실은 이 소설의 시발점이 되지 않나. 그렇죠.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휴 그랜트. 휴 그랜트. 아, 휴 그랜트를 낙찰시켰군요. 네.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 그러네요. 적절하네요. 네. 언제 휴 그랜트가 바람둥이 캐릭터. 아, 네. 사람 좋은 캐릭터였는데 그죠? 바람둥이로 전락했더라고요. 여튼 근데 이 데니얼하고 사는 이즈메이라고 하는 여자 캐릭터가 사실 둘은 정반대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개미와 배짱이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또 살아요. 그런데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데니얼이 죽는데 이즈메이가 한몫하죠. 뭐 고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 데니얼인 남자가 되게 이 행동하는 패턴이 저도 별로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정말 소설가처럼 죽어요. 이 죽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이제 교통사고가 나거든요. 이제 중요한 인물이라고 제가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자기가 이제껏 소설에 썼던 모든 교통사고가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 찰나의 순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빛은 그녀의 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막 밝다. 이건 이제 이즈메의 눈에 비친 거고요. 그 다음, 경적은 나른하고 너무 늦다. 멋졌어요, 진짜. 소설가답게 끝까지 살다가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니얼이 했던 모든 짓은 다 내버려 두고요. 직업적으로는 충분히 소설가답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야와 관련된 일들이 밝혀지면서 한번 또 놀랬죠.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여튼 그 얘기는 저희가 굳이 안 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으실 텐데 얘기해 보시죠. 그 수술을 받고 AJ가 마야에게 하고 싶은 말을 독백처럼 그래서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고 지금 혼자 독백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 우리는 혼자라서 책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내 인생은 이 책들 안에 있어. 그는 마야에게 말하고 싶다. 이 책들을 읽으면 내 마음을 알 거야. 그 우리가 북킹클럽 하면서 즐거운 것도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고 그럼요. 책 좋은 책 읽으면 막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싶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나. 그리고 같은 책을 읽으면 괜히 공감하고 네. 교감하고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마 이게 뇌수술 받은 사람들이 겪는 현상이라고는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뱉는 말을 듣는 사람이 다르게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네. 아빠가 말을 하는데 마약을 네, 맞아요. 잠깐 뭐 이렇게 추억을 네,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저도 다른 책에서 예전에 올리버 섹스 책에서 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입모양이 내 말을 지금 잘못 이해하고 네네. 있는 입모양이 참 서글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심각한 실어증에 시달리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도 아까 서점에 섬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게 노화래요. 아이고. 생각하는 말을 뱉지 않는 네. 거. 아. 다른 말이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있으시죠? 네. 뭐 너무 빈번하요. 너무 빈번한가요? 세 명이 손을 잡고 네. 검사를 한번 받아봅시다. 네. 그것만이 우리 살 길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그 전자단말기 책을 네, 네. 관련된 이 에이제 엄마가 가장 나이 드신 분이 가장 네. 신문부를 들고 그러니까요. 오시죠. 네. 그리고 왔는데 마야가 너무 갖고 싶어 하잖아요. 할머니한테도 미안하지 않을 정도로 네. 아빠한테도 눈치 보이지 않을 정도로만 기뻐하는 네. 모습이 네. 너무 예뻤어요. 네. 너무 예뻤어요. 여튼 종국에는 그 전자단말기를 쓰게 되지만 네. 유용하게 네. 네. 확대해가며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라서 그렇긴 했는데 아 이게 확대가 되는구나. 요즘 저 잘 안 보이거든요. 안 보여가지고 다시 한번 전자달마기에 도전을 해볼까. 알라딘에서 예전에 나온 크레마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네 나쁘지 네. 않았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밌는 설문조사가 네. 전자책이 좋으냐 이런 핫 뭐지 아날로그 책이 좋으냐라는 네네. 질문에 거의 다 아날로그 책이라고 대답을 했지만 네. 만약에 당신이 무인도에 가게 된다면 네. 어떤 책을 들고 갈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전자책을 들고 가겠다 그러니까 물론 질문이 우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전자책에 쓰임 받을 때와 이 아날로그 책이 필요한 때를 구별해서 저도 그거 봤었거든요 설문은. 근데 뭐 섬에 갈 때는 전자책을 들고 가겠다. 네. 그 거기는 책을 읽을 리가 없어요. 제가 장담컨대 네. 먹고 살기만 거기 가서 땅 경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갖 병충해와 곤충과 싸워야 되고요. 네,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맹수와 성경 한 권 들고 가도 못 볼 걸요. 창세기도 다 못 보지 않을까. 불쏘시개라도 할 수 있으면. 책이 낫다 이런 생각이 저는 무조건 책. 네. 네. 뭐 그때 구글에서 나온 게 뭐였죠, 선생님? 그 전자 단말기 구글 아니었나요? 한때 유행이었던 거 있었죠. 뭐 나왔죠. 그때 이름이 있는데 그 단말기 이름이. 우리는 병원에 가. 근데 처음에 그 단말기 나왔을 때는 네. 이런 출판계에 큰 변화가 네. 올 것이다. 네. 뭐 아무도 책을. 그런데 네. 네. 요즘에는 그거 있는 사람들 솔직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때 호언장담했어요. 종이책은 네.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책은 책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허영으로도 기능하는 네. 절대 책을 꼽자놓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 인간은 인간을 모르는 것들이다. 이것들은 내가 딱 그러면서 네. 엄청 소리를 높였는데 제가 예측한 것 중에 유일하게 맞는 것 하나요. 그게 실제로 19금 소설 혹은 네. 이런 것들이 전자책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그렇죠. 부끄러우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꽂아놓을 수 없는 책 네. 그렇죠. 물론 그런 책도 필요합니다. 네. 시장이 구분이 되네. 시장이 구분이네. 이제 이 책에 보시면 되게 많은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고 책 설명도 많은데 여기서 그 논란이 되는 화제의 책이 한 권 나와요. 아, 네. 늘끊꽃 그것도 그렇고요. 아니, 하나는 우리가 2주 전에 네, 같이 읽었던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의 네. 초소책과 관련해서 네. 싫다 이거잖아요. 나는 실소. 나는 실소. 아, 멋져. 네. 멋져 브로 막 이러면서. 네. 네. 그래서 느꼈죠. 아, 진짜 월러스? 월러스라는 작가가 정말 뜨거운 감자였구나. 네. 미국 사회, 그러니까 이쪽 사회에서는 우리는 늦게 알게 됐지만 네. 여튼 그 대목도 우리가 그 책을 먼저 읽어서 더 네, 재밌게 네, 여기서 맞아요.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사람 풍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정말 맞는 거야. 주석도 너무 많이 맞잖아요. 네, 맞아, 맞아. 그 사람 그런데. 우리가 알고 네, 보니까 훨씬 네. 재밌었던 네. 그런 거였고, 여기 단편들 중에서 많이 언급되는 단편, 로얄드달 단편 네.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읽어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근데 달 책은 잡으면 앉은 자리에서 다 보게 되는 매력이 있죠. 네. 재밌어서. 애들이 지금은 힘들게 하지만 네. 또 고마운 점이 내가 모르고 지나쳤을 책을 애들 때문에 읽었던 그 로얄드 달 소설 같은 경우도 아, 로얄드 달이 어린아이들을 위해 쓴 소설 말씀하시는구나. 그거 말고요. 성인용 단편. 성인용 단편이 여기 나오는 네, 예를 들면 뭐 그 살인사건 네, 관련된 그 살인사건은 안 봤는데 아, 네네. 그 로얄드 달 소설이라든가 네네. 뭐 그림책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보게 돼서 네, 고마워 맞죠. 네. 그렇죠. 적절한 네. 시기. 저는 그림책은 오히려 안 봤고요. 책, 네. 네. 로얄드달 단편만 묶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장담컨대 제가 한두 시간이면 다 읽었는데 네. 로얄드달의 뭐 맛 이런 거 단편 소설 아마 네네, 그렇게 나왔을 봤어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단편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보여주는 작가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그런 단편 작가들 소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모르는 우리 유럽 문학은 오히려 많이 읽는데 미국 문학 잘 안 읽게 되는 경향이 네, 있잖아요. 네, 잘 모르고. 잘 몰라요. 모르는데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그런 작가들에 대한 정보가 꽤나 많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읽는 족족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나쁜 거는 없는데 그, 네, 심한 심파도 아니고 그죠? 네, 네. 나쁜 사람이 하나 다들 네. 이해가 되는 네, 선하고 네. 나쁜 사람이 하나도 안 나오고 네. 네. 심지어 데니얼도 이해가 되는 네. 그죠? 저는 이즈메이가 네. 제일 처음에 마야 엄마가 이즈메이를 찾아오잖아요. 네, 네, 그때 네. 했던 행동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아름다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 여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나와 있는 주인공들이 다 이해가 되는 그 네. 선에서 다 행동을 하기 때문에 더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섬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너무 멋졌어요. 네. 예쁘고. 어쨌든 그 마야가 걱정이 됐던 네. 거잖아요. 네. 마야란 아가가. 그러니까 자기 네. 아가도 데려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겉으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네. 표현도 잘 못하지만 네. 속내는 네.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고 네. 네. 안부라 그래야 되나? 걱정되는 마음. 그리고 또 재밌는 캐릭터가 할머니 한 분이 처음에 네. 600페이지인가 넘는 소설을 아, 맞지 않는 거라면서 환불 해달라고 할 때 네.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아니 그리고 노인이한테 주냐? 막 이런 저는 그래서 안 읽었나? 다 읽으셨잖아요. 그건 그거 책 깜짝 놀랐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잠깐 나오는데 페이퍼백이라서 네. 맞아요. 다 접혀서 네. 여기 다 보여요. 네. 페이퍼백은 아주 끝장나게 보이죠. 짜증나지죠. 그쵸? 근데 당당하게 네. 환불 해달라고. 네. 그것은 치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이 섬 이름도 앨리스잖아요. 네. 네. 왜 앨리스일까? 혼자 막 생각해봤거든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차용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섬에 있는 사람 다 이상해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섬은. 네. 그러니까, 가공의 섬인 게 맞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뭐죠? AJ가 처음에 네. 마야를 모욕시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아가를 씻겨야 되니까. 근데 그 섬세함이 느껴졌어요. 네. 일단은 자기 딸이 아닌 상태고 그쵸. 여자아이고 네. 자기랑 네. 성별이 다른 아이고 어떻게 조심스럽게 씻겨야 되는지 물론 아주 아가긴 하지만 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네. 네. 제가 알기로 그 광진구 폴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한 1년은 아이를 지켜봤을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켜보기만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때 같은 것들이 스스로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을까 굳어서 각질화 돼서 네, 그러고도 남을 뿐이시거든요. 근데 AJ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네, 네. 그 상황을 네.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아가가 와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전처의 언니죠. 이즈메이가 네, 네. 기꺼이 냉장고를 털어서 물론 자기가 한 잘못도 네. 있지만 네, 그렇게 와서 아가가 먹을 걸 만들어내는 섬 사람들의 얘기가 참 따뜻했던 것 같아요. 네. 네, 참 아름다웠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나오는 사회복지사 있잖아요. 마야를 네, 이제, 네.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입양시켜야 네. 하는. 근데 그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또 이 절차를 그쵸, 밟아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이 오롯이 모여있는 섬에 아이가 그 놓여진다? 네. 놓여진다는 표현보다는 네. 설정이 되게
앨리스, 이상한 날 앨리스만큼이 나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실상은 이러기가 사실 쉽지 않죠. 아닐 있을까요? 거예요. 있을까 쉽지 싶죠.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야라는 아이가 실제로 부러웠어요, 살짝. 아, 그래서 섬이라는 공간이 주는. 네, 그렇죠. 그쵸. 큰 것 같아요. 그 울릉도 갔을 때도 울릉도가 섬이라서 없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둑, 뭐 담장,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네. 섬 안에서는 어디 도망갈 곳도 없고 서로 다 알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지랖일 수도 있는데 섬 사람들이 네. 마야나 그 AJ한테 관심을 가지는 네. 거 네. 그런 것들도 섬이 가지는 고유함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캐릭터가 있죠. 경찰관 아저씨. 저는 이제 냄비라고 이름이 잘 입에 안 붙어서 냄비. 창작이 되는 그죠? 스타일인 거예요. 네. 그냥 제가 봤을 때 백인의 배도 많이 나오고 뭐 막 그런. 네. 근데 또 그분이 이즈메이랑 결혼을 했으니까 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분이고 여기 이제 여자 주인공 굳이 뭐 여자 주인 다 주인공이니까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에임이라고 불리는 출판사 영업사원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별로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네. 특히나 예측 불가능한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시죠. 저희 세 명 중에 예측 불가능한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 빼고는 제가 딱히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데 누구지? 이 에이미가 가장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네.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마야하고 네. 그 매니큐어 고르는 장면 기억나세요? 네. 근데 그 매니큐어 뒤에 이 색깔을 설명하는 네, 말들이 네. 너무 예뻐요. 네네. 네, 그거를 이제 마야랑 서로 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달리 보였어요. 뭐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던 네, 간에 참 예쁜 캐릭터다. 네, 마음이 네. 참 예쁜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뭐 매니큐어를 안 발라서 지금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매니큐어 안 바르시는 네. 다 안 바르시는 아니요.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귤색 뭐 이렇게 딱 되어 있지 뒤에 문장으로 설명하진 않는데 네. 여기는 네. 되게 예쁘게들 네. 표현이 돼요. 그죠? 그것도 아가랑 고고고 네. 놀이를 하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네. 하나 소개해드리면 귤색을 골랐는데 마야가 네. 어밀리아를 위해서 네. 그런데 바닥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좋은 사람과 귤은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네. 네. 네, 좋은 사람 찾기 힘들다의 100만표. 귤은 찾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당도 선별이 돼서 제법 괜찮은데. 저 과학적 접근 방식. 네. 당도 선별 나왔습니다. 네, 당도 선별 중에 최고는 비파괴 당도 검사.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다 예뻐 보였던 것 같아요. 네, 다 예뻤어요. 또 예뻤던 게 네. 어밀리아랑 계속 중간에 자기 엄마랑 자기는 맞지 않는다고 네. 그리고 자기 엄마를 네. 견디는 사람은 네. 거의 없다고 네. 얘기했는데 네. 엄마가 돌아가시고 네. 자기가 처음으로 속옷을 사면서 네. 펑펑 울음을 네. 터뜨리면서 네.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는 사람은 다시는 없을 거야. 그게 엄마와 딸들이 참 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애증이 좀 완벽한 그렇죠. 맞아요. 네. 완벽합니다. 네, 이 부분이 네, 저도 약간 눈물이 찡했어요.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한 문장 정도씩만 더 좋았던 걸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저도 네. 사실 이거 저는 병실에서 읽었거든요. 저도. 네. 네, 아버님 예, 수술하시는 동안 읽었는데 여튼 한 문장씩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마야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 마야가 살던 그 서점이 1층은 서점이고 옛날에는 2층에 살았어요. 네네, 네, 2층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내려와서 서점에서 하는 행동을 묘사한 장면이 있는데요. 예뻤어요. 마야는 손으로 잡지를 쭉 훑고 책갈피들이 있는 회전대를 한 바퀴 돌린다. 잘 잤니? 잡지야? 좋은 아침이야. 책갈피들아. 잘 잤어? 책들아. 좋은 아침이야. 좋은 가게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왠지 이걸 영화로 하면 너무 사랑스럽고 햇살이 쫙 비치는데 아이가 막 그렇게 다니는 모습이 상상이 딱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책은 아까 윤마담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영화로도 하면 너무 재밌고 따뜻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이마담이 그동안 낭독해 주는 많은 얘기들을 들었는데 네. 오늘 게 가장 사랑스럽네요.
그러니까 마야한테 감정이입이 되셔서 그런가 봐요. 저렇게 잘 안 읽거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루룩 읽으시는 분인데 네, 감정을 집어넣어서 네. 읽으시는 걸 보니까 네. 그 장면 너무 예뻤어요. 진짜. 네, 네. 아가가 이렇게 네, 상상이 막 네, 그 왜 네. 엉덩이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네, 표현 네, 있잖아요. 쿵쿵쿵쿵 네. 너무 귀여웠어요. 다리가 짧아서 찾으실 동안 제가 네. 그럼 먼저 할게요. 눈마담 찾고 계시니까 이 AJ가 마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야.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야. 라고 하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았어요. 아름다워서. 이 문장 어떻게 썼을까요? 영어로는. 이거 번역자가 사실 저는 살짝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네, 번역에 워낙 입말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돌아다니는. 그래서 그랬는데 이 문장은 참 궁금했던 말이고 꼭 내가 죽는 날 혹시 제 옆에 조카들이 있으면 멋지게 이 말을 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말이에요. 네, 참 좋았어요. 저도 그 부분에 문줄 그었는데 네. 그리고 네, 제가 해버렸군요. 죄송합니다. 그 굉장히 무뚝뚝하고 표현을 네. 잘 못하는 AJ가 용기를 내서 밀리한테 네. 데이트도 신청하고 네. 이제 마지막에 첨혼을 하는데 네. 내가 말할 수 있는 거라곤 우린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가 읽는 책을 당신도 같이 읽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밀리아가 그 책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분 책을 같이 읽고 같이 공감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같이 잘 늙어갈 것 같아요. 그럴까요? 현실에서도 네. 아니 근데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인 것 같은 거예요. 네. 우리 같이, 네. 우리 지금도 같이 책을 읽으면서 네. 공감도 네. 형성되는데 부부끼리 사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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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같이 늙어가기 같이 그래서 그 광진구 폴님께서는 네.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요. 아, 보신 책을? 네, 본인이 읽으면 발견 못하는 네. 부분들이 있으니까 얘기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거를 네. 되게 뭐랄까 뭔가 궁금해해서 저런가 보다 네. 싶어서 해줬었어요. 네. 네, 알았죠. 아, 나를 소리나는 단말기로 그 짓 또 그만두었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잦은 화가 요즘에 어찌나 많이 나는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부가 그렇게 모를까요? 네. 감성적으로 통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 부부가 됐던 친구가 됐던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즐겁게 읽었고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어서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여튼 시간 관계상 좀 줄일까 하는데요. 한 줄 평, 한 줄 평이 아니죠. 뭔가 평을 해주시고 좀 추천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같은 말을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별점은 4.5점이고요. 네. 그 저는 주인공이 죽는 내용임에도 이거 스포긴 한데 네. 네. 어쨌든 슬프지 않고 저는 되게 담담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건 그리고 누군가의 곁이 되어 준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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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도 참 사랑스럽네요. 네. 네. 저도 5점 만점에 네. 괜히 아쉬우니까 0.5점 빼고 굉장히 이상하죠. 아쉬워서 뺀다는 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어요. 왠지 5점짜리 진짜 5점짜리 책이 언젠가 나올 것 같아서 네, 4.5점을 주고 네. 만나는 책이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굉장히 예쁜 책이니 다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 책을 이 이제 책 표지라고 하죠. 한국에 들어와서 거시워진 요거요. 출판하는 네. 장에 요거를 벗겨보시면 굉장히 예쁜 붉은 면이 나오면서 네, 세 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오. 네. 사람이죠? 맞죠? 2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세 명인가요? 아, 두 명인가요, 제가? 앉아서 네네 두 명이네요. 네 AJ와 아마 마야 같아요. 그죠? 마야 같은 아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아가와 아빠의 네. 형상으로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아마 그 그림을 보면서 AJ가 만약에 마야한테 질문을 했거나 뭔가 말을 했으면 무슨 책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화를 시작으로 해서 한번 이 책 이야기를 해보시면 어떨까. 좋아하는 네. 책이 뭐세요? 어떤 책 좋아하세요? 이 책 한번 읽어보실래요? 네. 라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책이고요. 네. 네. 감동 깊은 책이고 또 어른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독을 권하고요. 저는 그 죄송합니다. 번역이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네, 4.5를 줄게요. 저도 0.5를 뺄게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굉장히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즐거운 얘기로 섬에 있는 서점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이게 출판사가 루페? 네, 저는 처음 보는 출판사였어요. 네, 출판사였는데 여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는 오늘 네, 예쁜 꽃무늬 원피스를 네, 윤마담에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마담님이 참고로 네, 그 유튜브에 팬이 있다고 고백도 받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윤마담에게 마지막 인사를 맡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날씨가 더운데 책 한 권 그리고 시원한 카페에서 책과 함께 하면서 우리 정윤이랑 킹클럽도 들으시고 책으로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원한 하루 보내시길. 네. 너무 시원한 멘트로 마무리해줬습니다. 네. 오늘도 책 이야기 즐겁게 나눠봤습니다.